일반 예술 감독으로 어연 3년. 이제 나의 이름 모두 끝났다? 아직 아닙니다. 임기 마지막을 틈탄 인터뷰. 북극 예술 감독 결산 최종. 진짜 최종 집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극장인 칠기 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일단 현재 임기를 한 3주 미만으로 남겨놓고 있는 예술감독 이성렬입니다. 감독님 혹시 도비라고 아시나요? 도비요? 자유를 외치고 다니는 이제 집 요정이거든요. 제가요? 네.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셔야 진짜 자유의 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못 마치 큰일 났네. 네. 이게 정말 감독님의 마지막 업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한번 시작해볼까요? 정말 국립극단 예술 감독님이 맞으신지 본인 확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의심이 많아서요. 네. 북극 예술 감독님이라면 국내 공연계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연 관련 신조어 맞추기. 빠밤. 네. 신조어? 네네, 신조어. 아, 신조어라는 것도 잘 아껴지네. 첫 번째 문제. 이선좌. 이선좌요? 이거. 선약, 선예매? 이건 무슨 무슨 좌석입니다, 이런 거. 정답은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아. 이거를. 아, 하나 배웠네. 이선좌. 이선좌. 자첫 자막. 이게 뭐 보니까 뭐 자첫 공연이다, 뭐 자막 공연이다 그런 말 하던데. 자기가 첫 보는 공연? 어? 자기가 마지막 본 공연? 그런 건가? 네,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회전문. 이 본 거 계속 또 보는 관객이라는 어? 회전문 관객. 오, 맞추셨어요. 같은 좌석이든 맨날 하고. 공연장 입구가 회전문인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관크. 이거 소리 나는 사람.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실없다고. 나 한 번 못 입고 갔다가 혼났어요. 아, 진짜요? 롱패드 입고 갔다가.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모르겠네, 관객. 네, 관객 크리티컬의 줄임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혹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이거 그럼 너무 쉽겠다. 피켓팅, 시켓팅. 피켓. 막 피켓팅 약간 이런 느낌. 피하는 거, 취하는 거? 뭘 피하죠? 시간 다 됐습니다. 뭐 이게? 바로 피가 튀기는 티켓팅. 취소표를 노리는 티켓팅을 의미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잘. 마지막 문제입니다. 못사, 본사. 아, 이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못 보는 사는 뭐지? 못 보는 사람? 딩동댕! 맞습니다. 그럼 보는 뭐예요? 본 사람? 네, 맞아요. 별걸 다 추려버렸어. 이제 내가 좀 글을 알았으니까 남들 써놓은 글을 이해를 좀 하겠다. 국립극단 예술 감독님이라면 북극에서 했던 작품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품 명대사 맞추기! 빠밤! 그거를 맞추시면 돼요. 어렵네. 네. 첫 번째! 네, 먼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조시고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광대인가요? 광대? 광대를 약간 네 글자로 뭐가 있을까? 저를 좀 봐주세요. 복두각시? 큰일 났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3월의 님입니다. 오! 이건 저기 그 부인이 한 대사. 이거 부인 대사 같은데? 장어 대사야? 그럼 혹시 그 3월의 눈이 숫자 3인지 한글 3인지? 숫자 3이 저 언젠가 한글로도 있을 텐데. 숫자 3이야? 여인분 웃고 사야겠는데.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갈릴레이 생애. 네. 아, 잘 기억 안 나.
우유는 플로우사야 뭐 맞아 맞아 자, 어이구 기억해 우유는 썩고 배달 부는 죽어 거의 작곡 다행히 마지막 문제를 잘 맞춰주셔서 저희가 국립극단 예술감독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춤 춤은 못 춰요. 그러니까 노래 아. 우유는 썩고 예술감독 교수 좋은 거? 둘 다 안 좋아. 백수나 뭐 둘 다 나한테 뭐 너무 과분하.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살면서 연극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지금까지 해온 거고 이걸 잘하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큰 관심은 없어요. 다음으로는 국립극단 관객분들이 직접 이성열 예술 감독님께 해주신 질문들입니다. 빠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솔직히 감독님이 스스로 생각하셔도 본인이 연출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본인이 자기 보고 잘한다더니 어디?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란지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가장 좋아하는 희곡은 무엇인가요? 체육 작품을 좋아하고 돌아가신 이제 우리 윤영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윤영선 작가의 글들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체육 이전에 체육이 없고 체육 이후에 체육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도 따뜻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퇴임 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 계획 없어요. 뭐 당분간 좀 쉬고 제가 이제 연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작품을 해야죠. 네, 마지막입니다. 감독님께 국립극단이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이고 생생한 느낌을 잊지 못하고 그 책임감도 엄청나고 임기가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가 일단 국립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국립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으로 살면서 해서 응원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성열 예술 감독님의 모든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방의 증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와. 컬러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네. 자, 여러분. 달록달록. 감독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문화예술계를 양말처럼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갈 감독님의 행보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기쁨 있으실 거예요. 다채로운 행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다!